1970에서 1980년대 미남 배우의 아이콘 한진희 근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진희는 노주현과 함께 안방극장 미남 주인 공역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레전드 배우입니다. TBC 현 KBS ETV 공채 9기 출신으로 데뷔. 초기에는 그 당시 178cm라는 큰 키 때문에 이렇다 할 배역을 맡지 못했는데 상대 배역들과 투샷이 잘 안 잡힌다는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미지나 무거운 톤의 목소리 덕에 높으신 분들 회장이나 사장 전문 배우로 인식되고 있으나 헌칠한 중년의 회장 역 선량하지만 무능한가 장형에게 어녀 사는 백수 등 스펙트럼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2020년 드라마 청춘기록에서 서민적이면서도 시니어 모델학원에 등록해서 노년의 나이에도 도전하는 멋쟁이 할아버지 역할을 잘 소화해냈습니다. 한진희 아내는 TBC 탤런트였던 김수옥이며 장모가 전원일기에서 할머니 역할을 맡았던 정혜란 처제가 탤런트 예수정입니다. 정혜란 본명 예대임은 2005년 11월 10일 오전 9시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고 예수정은 연극배우로 데뷔했고 현재 각종 조연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20년엔 영화 69세에서 주연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한진희의 근황과 관련해 별세 혹은 사망이라는 단어가 뜨는 이유는 2013년 8월 초 손자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우 한진희 장례식장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라는 글도 마찬가지로 손자에 관련된 글입니다. 또한 동명이인인 노동부 차관과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을 지낸 한진희의 경우도 2000년도에 별세라 최근의 검색과는 무관합니다. 최근 한진희 배우에 대해 검색을 하다 보면 한진희 별세라는 연관 검색어가 눈에 띄는데 이는 한진희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고 한진희 장모님인 정혜란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배우 정혜란은 전원일기의 김 회장 어머니 역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배우이죠. 배우 정혜란은 지난 2005년에 향년 78세라는 나이에 별세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초에 한진희 외손자 가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슬픔을 사귀고 촬영을 계속했다고 하죠. 참고로 배우 한진희 가장 최근 작품으로는 2022년 결혼작사 이혼작곡에서 서회장 역을 맡은 바 있습니다. 배우 한진희가 손자상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께 SBS 아침 드라마 두 여자의 방 촬영장에서 백혈병을 앓던 손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오전 MBC 금나와라 뚝딱 촬영장에 다시 나타나 자신의 분량을 촬영했습니다. 한진희는 손자상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촬영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라마 관계자는 한진희 선생님이 전혀 내색하지 않아 몰랐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기에 임하고 있고 이컷 정도 짧게 촬영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진희 손자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한진희 손자상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정말 대단한 연기자이십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탤런트 한진희만큼 불륜 연기를 맛깔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혼의 재혼은 물론이고 예전에는 젊은 시절 애척과 살다가 반신불수가 된 다음에 애척과 더불어 본처의 집으로 들어가 온갖 구박을 당하면서 사는 연기를 아주 제대로 보여준 적도 있었죠. 탤런트 겸 영화배우 한진희는 1949년 3월 14일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납니다. 이후 드라마 어머니 형사천생연분 가족 초원에 뜨는 별제 오열산 넘어 저쪽 이혼하지 않는 이유 야망의 전설 금나와라 뚝딱 왔다 장보리 등 무수히 많은 작품에 출연합니다. 영화 비정시대 청춘의 덫 아내 화춘 여자의 방 어린 신부 등에도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금은 잘 알려진 배우이지만 데뷔 초기에는 제대로 된 배역을 맡지 못했습니다. 키가 178cm나 되는 장신이었기 때문이죠. 현재는 평범한 키이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대 배역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기 때문에 투샷이나 여러 사람을 잡는 풀샷일 때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진희가 데뷔 초기 약 5년을 주로 단역만 맡게 됩니다. 그때 탤런트 김수옥이 한진희에게 위로를 해주면서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딘 한진희와 김수옥은 1974년 11월 결혼식을 올리고 한진희의 전성시대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상대 배우들의 키가 전반적으로 커졌고 또 카메라 촬영 기법의 발달로 키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것은 1977년에 한진이 김수옥이 실제 부부로 드라마 부부에 출연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되어서 현재는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네요. 아무튼 한진이에게 크게 중요했던 작품은 1976년의 결혼행진곡입니다. 이 당시에도 한진이는 조연이었는데 주깐네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면서 인지도를 크게 상승시키고 주연 배우로 발돋움하게 되었죠. 이후 노주현과 더불어 투톱 체제가 완성되면서 한동안 대표 미남 배우로 군림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장동건, 조인성 정도겠죠. 노주현의 키가 한진희보다 약간 작은데 한진희가 비스듬하게 서서 자신의 키를 줄이려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한진희가 잘 나가는 동안에 한진희의 아내 김수옥은 임신과 출산을 하고 차츰 연기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한진희, 둘 다 엑스트라를 하면서 만났는데 둘 다 이러고 있을 필요 있냐고 집에 있으라고 했다. 나보다 감이 훨씬 좋다. 나에게 조언을 많이 해줬는데 점점 잔소리 같아서 듣기 싫다고 했다. 근데 그 조언을 들었더라면 지금 더 잘 됐을 것 같아. 한진이와 김수옥 부부 사이에는 딸만 두 명이 있는데 모두 탤런트가 아니라 평범한 길을 걷게 됩니다. 한진이, 배우의 길은 험난하다. 첫 딸 지은은 피아노 전공으로 서울대에 진학해서 박사까지 땄다. 둘째 딸 정은은 LG전자 다니다가 결혼했다. 리얼리라는 유행어를 낳은 한진희의 통신광고 한진희는 아내나 딸들은 어려운 배우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마 본인이 데뷔 초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네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진희는 불륜과 막장 연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지만 현실에서는 부인과 잘 살고 있습니다. 조강지처 클럽에서처럼 조강지처를 버렸다가 다시 찾아가는 비굴한 모습이 전혀 아니죠. 한때 미남 배우로 큰 인기를 모았지만 초기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자기관리가 철저합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연예계에서 별다른 루머나 스캔들이 없었던 몇 안 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죠. 그런 한진희의 실제 성격을 잘 드러내는 일화가 있습니다. 2013년 한진희는 손자, 당시 7살을 백혈병으로 잃게 됩니다. 당시 드라마 두 여자의 방을 촬영하던 한진희는 촬영을 마치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예전된 스케줄을 위해서 다시 금나와라 뚝딱 촬영장에 복고해서 촬영을 마친 다음에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MBC 드라마 관계자, 심적으로 많이 괴로울 텐데도 촬영장에서 전혀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촬영분을 소화했다. 뜻밖의 소식에 촬영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놀랐고 함께 슬퍼했다. 아마 한진희는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내색하지 않았고 또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슬픔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했던 예전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서도 책임감 있게 잘 살죠. 배우 한진희 장모님이 그 유명한 전원일기 할머니 정혜란 여사이며 이미 별세를 하셨지요. 집안 자체가 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었던 것인지 처제는 탤런트 예수정 씨고 자녀 중 첫째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둘째 딸도 총명하게 잘 키워 대기업 LG전자에 다니는 똑똑한 딸내미를 두었군요. 딸들을 잘 키워낸 걸 보면 아시겠지만 탤런트 한진희 씨는 머리도 상당히 총명했다고 해요. 그의 프로필상 학력을 살펴보니 서울 수송초등학교를 졸업, 경기중학교 졸업 후 명문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연기자로서 배우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면서 대학교는 중퇴하게 되었고요. 1970-1980년대 미남 배우의 아이콘이기도 했던 한진희 씨의 연기자 생활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던 가봅니다. 그 이유를 보니 재미있게도 탤런트 한진희 키가 당시 너무 컸기 때문이라네요. 그가 데뷔하던 시절만 해도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가 170cm가 안 되던 시절이었기에 함께 출연하는 배우들과 카메라 앵글에 잡히면 투샷이 부자연스러워 쉽사리 배역을 따내기조차 어려웠다는군요. 한진희 씨 외모만 보면 참 지적이고 차분해 보이시는데 지인의 말에 의하면 연예인 중 술 잘 마시는 주당에서 아마 1등 순위에 올라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황덕재 배우가 말한 바로는 하루 사이에 소주 40병을 마셨다고 하는데 물론 술자리가 늘 뻥튀기가 있기 마련이지만 아무튼 술을 좋아하는 사람임은 틀림없겠네요. 가족들이 한진희 배우에게 당신 그러다 제명해
못 살고 사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즘은 술을 많이 줄였다는 근황을 전해주기도 하였죠. 한진이 배우 근황이 마지막으로 전해지고 그와 관련하여 별세 혹은 사망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이유는 2013년 당시 불행하게도 손자상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